예, 일본서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임나는 북큐슈, 그죠? 축자국으로부터 2000년이 떨어져 있는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자, 이게 일본서기에 원래 정확한 임나의 지명입니다. 임나 위치를 설명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임나는 큐슈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다. 여러분들 보이죠? 여러분들 구주 아시죠? 일본의 구주에서 2000년이 떨어진 지가 대마도입니까? 아, 저 쉽게 말하면 저 우리나라 바다 건너서 어디에요 보면요, 바로 남쪽 지방 맞아요. 엄청나게 떨어져, 2000년이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우에가 바다입니까? 어? 가야우에 바다예요. 경상도 위에가 바다 있어, 바다라. 어? 충청도하고 저쪽하고 바다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그러면 한반도가 한 세 개겠네. 왜? 위에 하나, 밑에 중간에 하나, 밑에 하나겠네. 바다가 위에 있으니까. 어?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쉽게 말해서 신라의 서남쪽에 있다. 이게 표현인데, 여러분들 가야가 신라의 서남쪽에 있습니까?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데도 맞대. 또 옆에 밑에 볼까요? 일본서기 또 지명 내용이 있습니다. 임나사연. 임나사연이 백제와 가까이 오타여 아침 저녁으로 다니기 쉽고 닭과 개 주인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다. 그럼 뭡니까? 이건 국가란 뜻입니까? 총구석에 뭡니까? 조그만 동네란 뜻입니까? 쉽게 말해 총구석에 어떻게 조그만 규모에 어떻습니까? 고구리 백제시라는 이름을 썼던지 이런 지명을 썼던 그런 그 지역을 이야기인데, 어? 닭과 개주인도 구별을 못할 정도라는데 이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다? 우리나라 남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국민들이 속는 게 뭐냐? 자, 국민들을 사기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한문을 모를까 싶어서 장난을 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보이시죠? 아까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임나자는, 임나는 축자국으로부터 2000년이 들었다. 후에 그 대충 감나죠. 아마 기억 잡으면.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가 뭐냐? 북, 그 다음에 빨간 거, 이 빨간 거 뭐예요? 빨간 거, 여러분들. 빨간 거 보이시죠? 이거 뭔 자인지 보이시죠? 제가 옥평을 직접 찾아왔는데, 이거는 뭐냐? 자, 북, 조, 해입니다. 조자. 이게 조자는 어때요? 막힐 조자예요. 자, 북쪽은 뭐다? 바다로 막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북쪽이 바다는 뜻이죠? 바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계림의 서남이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재단의 모 연구원이 어떻게 번역해가 국민들한테 이 책을 냈느냐. 자, 임나는 축작으로 이꺼진 맞아. 2000년이 떨어져 있고 북쪽이 바다를 건너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 한자를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했다고 하든지 왜 거짓말을 쳐, 거짓말을. 어? 옥펜 찾아보면 뻔히 나올 건데 막힐 조자인데 뭐 건널 조자라고. 어? 표현을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표현을, 물론 한자에는 여러 뜻이 있죠. 보면요, 그 중에 의미가 뭔지를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임나 일본부를 어떻습니까?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려는 학자들이 지금도 숨을 쉬고 여러분들 책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했던 학설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덮여보십시오. 하면 뭐냐? 자, 일본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들, 조선 총독부의 학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냐면 그 조선 총독부 학맥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남쪽에 다 있다. 대구, 하동 쪽, 전라도 쪽이 임나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최재석 박사라든지 뭐 이렇게 한승종 박사, 문정창 이런 박사들은 대마도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제 북한 학자들은 뭡니까? 북한 학자들은 저 이제 규슈 지역하고 저쪽 지역을 어떻습니까? 어? 이야기를 나옵니다. 예, 이제 볼까요? 요거죠, 요거. 요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다? 조선 총독부하고 조선 총독부 학맥을 이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임나가 여쪽이다. 최재석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문정창 이런 박사들, 손중수, 한정수, 황순종이죠. 이런 분들, 전부 이분들은 어때요? 대부분이 대마도에 이 지명이 다 있고, 여기다. 있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일부는 큐슈다. 북한 학자들은 여쪽지다. 여쪽 지역일 때. 구주를 건너가지고 어떻습니까? 여쪽 지역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뭐냐? 한반도 안으로 비정하느냐 밖으로 비정하느냐. 한반도 안으로 비정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조선 총독부 학맥입니다. 그죠? 밖에는 어때요? 나름대로 학자들. 최재석 박사는 여러분 유명한 분입니다. 가야사, 임나사 관련된 논문이 100편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찬 게 뭔지 압니까? 지금도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최재석 박사가 연구한 논문 100여 편 중에 한 편도 어떻습니까? 인용 안 하는 자가 있어요. 안 하는 자가.
그건 학자 아니에요. 왜? 학자라는 건 뭡니까? 자기 학설을 세우려면 앞에 있는 학설을 비판해가지고 자기 논거를 세우는 것이 학술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연구가 나오는데다 인용을 안 해? 그런데 자기한테 맞는 것만 인용해가지고 내 학설이 맞다? 그건 사기입니다. 학설 아닙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도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